GTX A노선 동탄 수서가 오늘 개통을 했고 내일 새벽부터 이제 GTX 열차가 달리게 됩니다. 경기도가 15년 전에 최초로 GTX 세계 노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제안하면서 세계 노선에 13조 예산을 제안했는데 15년 지난 지금 6개 노선에 38조 예산으로 이렇게 커졌습니다. 경기도가 처음 제안한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결실을 맺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동탄수서 이 GTX로 우리 경기도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대중교통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동탄에서 또 우리 화성에서 열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민께는 5월부터 우리가 시행하는 더 경기 패스를 이용하게 되면 모든 교통수단이 다 혜택을 받는데 이 GTX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탄서 수원까지 요금이 4,450원인데 우리 일반 경기도민에게는 20%, 또 청년들에게는 30%, 또 어려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는 53% 혜택을 드립니다. 유일하게 GTX까지 포함하는 경기 패스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 경기 패스는 GTX뿐만이 아니라 신분당선, 버스, 모든 기차,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수단에 할인을 받는 것인데 이번 5월부터 내일 개통되는 GTX 노선까지 우리 혜택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일이 동탄 수서 개통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께 더 좋고 편하고 또 질 높은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기회를 또 더 많은 기회를 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민과 함께 또 우리 화성 시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아주 기쁜 날입니다. 삼성역을 단절해서 수서 동탄, 운정에서 서울역, 이식차하면서 운정에서 동탄까지 가통이 되고 26년 상방 심도가 너무 깊기 때문에 특별히 승강장의 피난 계단계로는 삼성역을 단절해서 수서 3단계로는 삼성역을 무정차하면서 운정에서 동탄까지 4단계로는 운정에서 동탄까지 2호선 삼성역이 환승을 해서 개통되는 게 13m가 되겠습니다. 승강장으로는 1호 2선식으로 운행되고 내가 저번 교통시설 제공에 성남역에서 7m 가면 판교역이 있고 판교역 분당 성남역 교통이 엄청 이제 흑제로 변하는데